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또 일주일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 꽃님들께서 저희 아들 결혼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제 꽃님들의 그 좋은 기운이 모여서 저희 아들은 분명히 잘살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이제 체코슬라바키아로 이제 열흘 동안 신혼여행을 떠났고, 이제 한 며칠 남았죠. 예, 아주 즐겁게. 이제 결혼하면은 멀리 여행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예, 신혼여행 때 멀리 다녀오고, 이제 사는 동안은 가까운 곳에 여행 가는 것을,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이제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또다또다. 이제 드디어 장마가 시작됐죠. 제가 이번에 채송화를 늦게 이제 심는 바람에 저 앞에 저 다섯 포트는 제가 이제 화원에서 사와서 꽃을 보고 있었고, 요 옆에 이제 초록초록한 게 이제 제가 심은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제가 부비부비를 해서 이제 씨앗을 받은 거라서 어떤 꽃이 필지 상당히 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제라늄이 이제 몇개 나가 있죠. 예, 이제 몇개 나가 있는데 오늘 완전 비를 흠뻑 맞았고, 와우, 화분이 엄청 무겁겠죠? 그래도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흙이라서 믿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이니까 믿고 한번 놔둬 봅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자, 이렇게 지금 꽃이, 예, 와, 아직은 꽃님들에게도 꽃이 많나요? 예, 점심 때, 이제 한낮에는 예, 30도를 넘는 그런 온도를 이제 올리면서도, 제라늄은 보시다시피 저쪽에 서큘리를 두 대를 지금 돌리고 있죠. 오늘은 지금 이제 습도가 좀 높아요. 예, 습도가 좀 높아서 이제 습기를 좀 날리려고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 그 꽃님께서 제가 이제 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남겨주신 분께, 예, 제가 이제 나눔을 드린다고 했는데, 12분을 뽑아서 6분께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12분을 뽑았는데, 딱 6분만 연락을 주시고, 예, 나머지 6분은 또 연락이 없으셨어요. 예, 아, 참. 어차피 이제, 보낼 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락 오는 순서대로 이제 두 분, 처음에 세 분, 자, 그 다음 날에 또세 분, 그 다음 날에 두 분, 그래서 여덟 분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분 중에 8분을 보냈죠. 그러니까 4분이 연락이 없으셨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연락을 좀 많이 주셔서 제가 이제 결혼식을 바로 끝내고, 예, 바로 끝내고 온 다음 날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좀 제대로 못 챙겨드렸고, 뒤에 이제 보내드리는 분에게는 한두 개씩 제가 더 챙겨드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네 분씩이나 연락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게 이제 좀 있어서 조금씩 예, 한두 개씩 더 넣어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축하를 해주셔서 예, 정말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와우, 지금 예, 꽃이 정말 많죠. 아직 예, 아직은 눈이 즐거운 저 위에도 꽃이 예, 제법 있어요. 저 밑집 위에도 꽃이 제법 있는데 예, 아직도 피고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쭉 보면 피고 있는 것도 있고 꽃멍오리도 있고 예, 제법 피고 있어요. 와우, 예, 이렇게 꽃님들 댁에도 아직은 예, 아직은 꽃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름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뭐 7월, 8월, 와우, 지금 벌써부터 너무 더운데 7월, 8월 너무 걱정되죠, 그죠? 요게 지금 아리필드라고 하는 제라늄인데, 얘가 사실은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여름에는 정말 미모를 자랑하네요.
화경이 지금 이제 화면에도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화경이 엄청 크면서 너무 예뻐요. 근데 요 이제 그 씨앗 만드는 부분에서 꼭 에일리언처럼 이런 게 나오네요.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얘가 조금 예 삽목을 하면서 얘가 조금 또 변형이 됐는지 참 신기해요. 예. 자, 아리레인도 아유 예쁘게 폈었는데 제가 못 담아줘서 또좀 시들었죠. 두부도 피고 있고요. 아, 우리 꽃이, 요 뒤에는 뭐죠? 이게, 엔젤스카예요. 와, 엔젤스카예요. 너무 예뻐요, 그죠? 엔젤스카예요. 너무 예쁘고. 앞전에, 제가 이제 꽃님들께 보내드린 게, 이제 다양하게 보냈어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비바. 예, 비바 캐롤라이나, 이건 이제 자리 잡으면 이것도 보내드릴 수 있다 그랬는데 자리를 못 잡았어야 하지. 그래서 현재 요 새싹이 하나 나오고 있죠. 예, 요러면 이제 얘들이 자리를 이제 잡을 건데, 이건 이제 자리를 못 잡는 바람에 얘는 못 갔어요. 못 갔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고루고루 다 챙겨서 이제 아리표, 예, 아리들도 꽃님들에게 예, 한 개씩은 꼭꼭 끼워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제 삽목이들도 이제 여름에 이제 안 떠나고 잘, 예, 크면, 예, 또 분양을 하든지 나눔을 하든지 가을에요. 지금 말고. 여름에는 꽃님, 이제 분양을 원하신다는 꽃님들이 참 많으셨는데, 여름에는 분양을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름에 꽃님들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이제 여름을 잘 보내고, 여름 보내면은 여기저기서 막 분양하는 그 제라늄들이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여름을 잘 넘긴 제라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꽃님들께서 분양을 받아서 요것저것 뭐 가격도 많이 착해졌거든요. 예,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거 쏙쏙 빼갖고, 빼서, 예, 키우시면 됩니다. 이제 제라늄들이 이제 할건다 했어요. 분갈이도 했고 가지치기도 했고 뭐할거다 해서 이제 꽃만, 예, 이제 꽃만 즐기고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되는 이제 그런 것만 남았죠. 예, 짜다리, 예, 영상 담을 것도 없어요, 이제. 할 말도 없죠. 우리 꽃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를 주제로, 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꽃님들에게, 그리고, 맞아요, 예. 우리 꽃님들, 다시 한번, 예. 우리 아들 결혼식 축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장마, 예, 장마지만, 요럴 때는 이제 기압이 낮아서, 특히 이제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고생 엄청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고생을 엄청 하고 있거든, 있어요. 이제 아들 결혼식 때 주사를 무릎에 두 방씩 맞고, 스테로이드를 먹고, 며칠 동안 관리를 그렇게 약으로 막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거든요. 지금도 역시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예, 관절 아프신 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집안에 습기가 높으면 안 돼요. 예, 습기가 좀 높다 싶으면 제습기를 돌리거나 이제 에어컨을 돌리거나 해서 얼른 습기를 제거해 주시면 통증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저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에어컨 바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통증 때문에 할수 없이 습기를 잡으려고 이제 제습기나 에어컨을 가끔씩 돌립니다. 자, 그럼 꽃님들 장마긴 하지만 우리 꽃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